자, 오늘날 이렇게 우리 황씨가죠, 진옥이 정성, 따르기 정성 받아서 부친열에 상문고 벗으시고, 약사고 벗으시고, 산신의 매인고 풀으시고, 칠승의 매인고 풀어가고, 선왕의 매인고 다 풀으셔서 극락가고 시향 갈때 어째 산 사람도 살아야지. 우리 계혜생이라는 공주 방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때까지 길을 헤맸던 거 오늘 조금 알아듣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언제는 열심히 잘안 살았어? 아, 나는 닦고 살아야 되고 빌고 살아야 되고 할머니가 도와주고 신에서 도와주신 데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할머니가 꿈에 선몽 주고 잠옷 줄 때는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때가 되면 내가 모시고 잘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못다산거 내가 다 살고, 그치? 내가 사랑 못 받았으면 못 받아서 못 나누지 말고 하는 법도 이제 좀 배우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사랑 받을 줄도 안다. 네가 맹꽁이처럼 혼자 외롭게 꾹 이러고 있으면 누가 알아줘? 네가 먼저 마음을 열고, 네가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도 가고, 품을 줄도 알아야, 상대도 네를 품을 줄도 알고, 세상 그런 거야. 알았지? 꼭 신이 와서 신가물이 있다 해서 모든 게신 탓으로만 돌리면 절대 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신명은 신명대로 우리 애기 도와주시고, 나 조상은 조상 갈 길로 가시고, 망자는 망자 갈 길로 오늘 가실 때 어째 이 가족 명당에 애군액살이 없겠느냐. 살에살수 다 닦아주고 악기잡기 그래도 딸아들로 묻어드는 거, 우리 공주 다 끝에 놀던 거싹다 거들어 갑시다. 살에 살수를 풀자 하니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 자꾸 놀랠 일, 네가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하면서 놀랠 일 없었어? 그치? 그게 자꾸 철물에 그게 자꾸 부딪힐 일, 네가 아 놀래라,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뒤에 뭐빵 하든 이런 일이 계속 오는데, 올해는 잘못하면 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선생님이 조금은 물려주고 거드는 죽겠는데 네가 정신 좀 차리고 다녀. 제발 멍좀 때리고 다니지 마. 나는 이어폰도 끼고 다니면 안 돼.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귀 막고 눈 막고 어떻게 길을 가? 그러다가 사고 난다. 알았지? 그래서 항상 올해까지는 네 건강에, 네가 뭐 술을 먹든 안 먹든 이거 상관없이 그런 살도 지금 많이 끼어오니까 많이 조심을 해야 돼. 그러고 나면 닦아주고 걷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좀.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유튜브 신도 되고, 지 마음속의 신도 되고. 이미 신당을 차 12번 더 차렸어, 우리. 아니야? 돈만 있으면 이렇게 차리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굿하고. 왜 이런 게, 왜 허주가? 허주가 자꾸 네가 생각하는 끝에 신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네가 아무리 봐도 증상은 신병이야. 그지?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그거는 내가 이해해. 근데 이런 끝에 돈만 있으면 신인을 받으면 끝난다는 네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네가 돈만 있으면 이렇게도 차리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상상, 그래. 그래서 네 안에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그래서 어떤 자들 때도 내가 막 춥게 만들고 오한 들게 만들고, 나는 물귀신이야. 그래, 물귀신이야. 너 데리고 가려고. 물 싫어해. 근데 어떻게 한강에 배 띄웠냐? 아이고, 얼마나 좋던지 몰라. 내가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강에 배 띄워주니. 아이고, 멋이 천도한다고. 내가 다 먹었지. 내가 용신 장군이야. 그러고 나니까 더 아파, 몸이. 그거 타고 나서는 몸이 아파 죽겠어. 더 아파. 한기 들려. 추워. 어떤 데는 손가락이 싫어, 물터 손에 닿기도 싫고. 아니냐? 원래 게으르기도 한데 더 게을러지고, 원래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세수도 안 하고 모자 쓰고 나가. 그런 애가 더 쉬기 싫어. 딱 좋아, 딱 좋아.
뭘 안다고? 이게 여기도 가가 초키고 강원대는 또 다 간다 인사하러. 초키가 그럼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게 아니고 네가 모르고 초를 올렸지. 네. 그지? 그 네가 신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제자라는 이름 하나로 계속 초를 키잖아. 그럼 네 신이 못 받았지. 그러면 그 신기가 있으면 주인이 없으면 손님이 들어오지. 빈집에 자꾸 객이 들어오지. 그게 허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 허주가 다. 그렇지. 자꾸 타고 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몸주가 못 찾으니까. 그래도 그 신에서 지켰으니까 네가 이렇게는 안 되고. 술 먹을 때만 이렇게 나가지. 그 다음에는 정신이 몸만 아프지 정신은 괜찮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넘실거리고 왕래하고 니한테 쏙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니를 자꾸 이렇게 땅 쪽으로 온 신을 받아야 된다에 꽂히게 만들었던 거 했던 거는 걷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초를 켜서 니가 공을 본 거는 냅두지만 허주가 건드렸거나 탄 거는 오늘 걷어준다 이 뜻이다. 그래서 오방에 놀던 살이야 그게. 그래서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해라. 자, 이렇게 오늘날에 살에 살수를 풀자 하니 이거는 일신의 건강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변동을 얘기해. 그래서 너올한 해에 일신의 변동살이 들고 다칠 일이 있다 있지. 이런 걸 드는 걸 막아주고 또 이렇게 또 일월 용궁천왕에 길문 열어서 맑고 깨끗하게 용신의 업으로 열어주겠다. 당분간 이 뜻도 된다.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일신의 병고 있는 거 오늘 서 걷어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당분간은 관제수 있고 십일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너도 일신의 고면수가 있으니까 또 같이 사니까 끼리끼리 또 이래 사는 거야. 서로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더 좋게 내가 살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살들 걷어주고 그것만 내가 좀 조심을 하면 별 문제 없게끔 지켜주고 선생님 기도 오라면 기도 와 그냥 알았지? 울산이다. 두 개? 멀지 않아요. 그래 김해도 가는데 그러니까요. 울산 못 왔다면 니는 배신이지. 김해가 더 멀어. 이래서 신명에서 맑게 건강으로 동서남북 신명에서 길문 열어서 맑고 깨끗하게 도와줄 것이고. 하나 뽑아봐야 네가 자꾸 자꾸 들어오지. 네 하는 거 봐서 준대 동자가. 네 약속 안 지킬 거라서 이거 하고 한 달간은 술 끊기. 이 오늘 이정상하고 한달 동안 술 먹으면 안 돼. 훅 간다. 약속했다. 그럼 알았다. 신장이 원력으로 풀었으면 우리 망자도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극락하고 시향각이 한번 풀고 갑시다. 오늘날에 이라도 들어서고 눈치라도 들어서서 우리 딸에게 못다한 이야기 이렇게라도 풀고 하고 아버지 이제 잘 받고 꽃배 타고 용신님이 배 빌리고 산신도 빌려서 네가 해주는 정성에 서천서약국 약물보다 이게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오늘은 나 오고대한 길문 열어 이렇게 보내줄 때 아버지 빨리 딱 그렇게 아버지 용서해. 그래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고 아버지가 진짜 진짜 미안하고 사랑해. 그래서 오늘은 이장성 바다 길지기는 길을 열고 산지기는 산을 열어 딱 하늘 웃음 타고 극락하고 시원 가세.